과연 마라톤은 얼마나 힘들게 달려야 할까요?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 엘리트 선수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바로 대답할 겁니다. 본인의 운동 능력, 심폐지구력 수준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운동 강도로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대회 경험이 부족한 입문자, 초보자에게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마 감도 잡기 힘들 텐데요. 마라톤뿐만 아니라 장거리 수영, 장거리 사이클, 트라이슬론, 조정 등의 지구력 스포츠에서 대회를 나갔을 때 어느 정도의 운동 강도를 유지해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대회 초반에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면 대회 후반에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급격하게 페이스가 무너지고 자칫 잘못하면 완주에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전문적인 검사나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인이 마라톤을 얼마나 힘들게 달려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쉽고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1분간의 심장 박동수인 심박수를 확인하는 겁니다. 엘리트 마라톤 선수는 마라톤을 뛸 때 보통 1분간 심장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심박수인 최대 심박수의 80에서 89%의 페이스로 달리는데요. 여기서 더 페이스를 올리지 않는 이유는 이 이상 페이스를 올리면 그때부터는 무산소 시스템으로 인해 젖산이 급격히 쌓여 절대 2시간을 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신체 에너지 시스템, 젖산 역치 등 이론적인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런 개념을 처음 접하신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최대한 풀어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신체는 운동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두 가지 주요 에너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무산소 시스템과 유산소 시스템인데요. 이 두 가지 시스템의 차이점은 에너지를 만드는 대사 과정에 있어 산소의 참여 여부입니다. 산소가 참여하지 못한 대사 과정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무산소 운동, 산소가 참여한 대사 과정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신체는 어떤 기준으로 무산소 혹은 유산소 시스템으로 에너지를 얻을지 결정하는 걸까요? 그 기준은 운동 강도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달리기 행위이지만 100m의 경우 무산소 시스템으로, 마라톤의 경우 유산소 시스템으로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요. 이 두 종목의 차이는 100m의 경우 매우 높은 운동 강도로 전력 질주를 해야 하고, 마라톤의 경우 비교적 낮은 운동 강도로 장시간 달린다는 겁니다. 신체는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대사 과정에 산소가 참여하지 않아 속도가 빠르지만 효율이 좋지 못해 오래가지 못하는 무산소 시스템을 사용하고, 반대로 운동 강도가 낮아지면 대사 과정에 산소가 참여해 속도가 느리지만 효율이 좋아 오래 지속 가능한 유산소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에너지 시스템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신체는 딱 한 종류의 시스템에서만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시스템 모두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리고 무산소 시스템의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저장된 한정된 에너지원을 바로 사용해 약 7, 8초 짧은 시간 내에 최대 파워를 출력해내는 ATP PC 시스템, 두 번째는 글리코겐과 젖산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해 약 1, 2분 동안 파워를 출력해내는 젖산 시스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이 젖산인데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젖산 시스템에서는 산소 없이 당을 분해해 에너지를 얻는데, 이 과정에서 다량의 젖산과 부산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젖산과 부산물이 과하게 쌓이면 운동 수행 능력이 제한된다는 건데요. 높은 강도로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스포츠 활동을 하면 몸이 굉장히 무거워지면서 말을 안 듣는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 원인이 바로 젖산과 부산물이 과하게 쌓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구력 스포츠에서 혈액 내 젖산과 부산물이 어느 정도로 쌓여있는지 알 수 있는 혈중 젖산 농도가 중요한데요. 젖산은 평소 일상생활에서 생성되지만 대사 과정에 산소가 참여하며 바로 분해가 돼 혈중 젖산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낮은 강도의 유산소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유산소 운동이라도 운동 강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젖산을 제거하고 재사용하는 속도가 젖산 생성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지점을 바로 젖산 역치, 유산소 역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젖산 역치를 지나 운동 강도가 점점 높아지다 보면 1분간 내쉬거나 들이마시는 공기의 양인 환기량이 급증하면서 호흡이 가빠지고, 앞서 설명한 무산소 시스템에 의해 혈액 내 젖산이 급격히 쌓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지점을 무산소 역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영상 처음에 던진 질문을 다시 하자면, 마라톤은 얼마나 힘들게 달려야 할까요? 일반인을 기준으로 유산소 역치는 최대 심박수의 60%, 무산소 역치는 최대 심박수의 86에서 89%라고 알려져 있기에 본인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89%로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심박수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유산소 역치와 무산소 역치는 개인마다 운동 능력, 심폐 지구력 등에 따라서 나타나는 운동 강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4년간 훈련을 받은 엘리트 선수의 경우 유산소 역치가 최대 심박수의 80%에 향상되기도 합니다. 일반인과 비교하면 20%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모든 지구력 스포츠에서는 훈련을 통해 젖산 역치를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해 마라톤 세계 신기록을 작성한 켈빈 킵텀은 100m를 17초 1에 완전한 속도로 42.195km를 뛰었는데요. 킵텀에게는 시속 20.9km로 달리는 게 무산소보다는 유산소에 가까운 운동 강도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트레드밀에서 이 속도로 뛰어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일반인에게 이 속도는 유산소보다는 무산소 운동이 높은 운동 강도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모든 조건이 동일하고 무산소 역치만 다른 마라톤 선수 A,
B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의 무산소 역체는 최대 심박수의 89%, B의 무산소 역체는 최대 심박수의 85%라고 가정했을 때 두 선수는 35km까지 최대 심박수의 80%인 동일한 속도로 달려 피로도가 비슷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A가 스퍼트를 위해 최대 심박수의 88%로 페이스를 올리게 되면 B는 A의 페이스에 맞춰 한동안 달릴 수 있지만 결국 급격한 피로를 겪으며 뒤처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최대 심박수의 88%인 페이스가 A에게는 무산소 역체를 지나지 않은 운동 강도였지만 B에게는 무산소 역체를 지나 주로 무산소 시스템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운동 강도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구력 스포츠에서는 유산소 역체, 무산소 역체가 운동 수행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사실 최대 심박수보다 혈중 적산 농도나 최대 산소 섭취량을 측정하는 게 더 정확하게 본인에게 맞는 운동 강도를 알 수 있지만 입문자나 초보자가 측정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최대 심박수에 따른 운동 강도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심박수는 갤럭시 워치, 애플워치, 가민 등의 스마트워치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운동 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운동 자각도가 있는데요. 운동이 얼마나 힘든지 본인이 느끼는 정도를 가지고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심박수는 같은 운동 강도라도 온도 등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아 높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심박수만을 보지 말고 본인이 느끼는 힘든 정도로 운동 강도를 같이 설정하면 좀 더 정확하게 본인에게 맞는 운동 강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대 심박수를 구할 때 많은 분들이 220- 본인 나이인 카보넨 공식을 사용하시는데요. 카보넨 공식은 쉽고 간단하지만 개인에 따라 실제 최대 심박수와 20%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잭 다니엘스의 최대 심박수 측정 방식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2분간 언덕 달리기 혹은 800m 트랙 빠른 페이스로 달리기 중 가능한 방식을 택하시고 몇 번의 반복에서 이전 시도에서 보인 심박수보다 더 이상 심박수가 오르지 않는다면 이전 최대 심박수를 본인의 최대 심박수로 보시면 됩니다. 마라톤은 본인의 수준을 알고 계속해서 역체를 늘려가야 하기에 자신의 한계에 도전한 스포츠라고 불리는데요. 본인의 몸 상태와 운동 수준을 고려한 운동 강도를 설정하세요. 본인의 수준을 모르고 하는 훈련은 부상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흥미로운 스포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애슬레틱 라이프입니다.